창세기 강해 2권 87강 소돔성의 의로운 롯.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 있는 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이 소돔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지 못한 모습을 창세기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소돔 성 쪽에 땅이 기름지고 요단 강변의 평지가 좋아서 요단 쪽으로 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으로서 소돔성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냈다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성 안에 롯과 같이 의인이 한 명 두 명 일어났을 것이고 롯은 그 성의 빛과 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에 롯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의를 증거해서 자신이 의롭게 된 것처럼 그곳 사람들도 죄에서 돌이켜 의인이 되도록 인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그곳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금 덜했지만 롯의 아내와 두 딸은 롯보다 훨씬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롯은 그들과 도저히 섞일 수 없어서 혼자 외롭게 성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지만 거기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었고 그곳에서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 외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선교는 꼭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로 가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죄악으로 죽어야 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면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물론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선교사도 있겠지만 죄악과 고통 속에 있다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 누구에게 어떤 말로 전도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죄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죄사함 받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후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고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으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과 일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고한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제 주위에 거듭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이제 저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또한 마음을 같이 나누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에 대하여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뜨리지 않으면 도리어 그들의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을 증거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의인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롯은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롯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롯의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같이 섞일 수도 없고 마음에 상처만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즐기고 있을 때 롯은 혼자 성문에 나와서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천사가 왔을 때 롯은 그들을 알아보고 얼른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악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어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 외침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이 들지 모르고 부끄럽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것입니다.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는지,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우리를 의롭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신 사실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죄에 매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주위에 계속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롯처럼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거듭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롯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였음에도 딸 둘만 낳고 죄악에 빠졌다가 마지막에는 아내까지 잃는 비참한 일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뒤 축복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육신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간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쾌락을 따르다가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기에 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이 멸망의 성을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 간신히 생명만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죄사함 받은 사실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